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 잘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은 오직 자신의 강점으로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금 드린 이야기는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의 말입니다. 그는 언제나 강점 강화 전략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자신의 단점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단점을 고치기 위한 에너지를 자신의 강점에 쏟으면 어느새 그 단점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수정되어 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 일부 공감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을 보면 그의 말과는 좀 반대되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내 자신이나 아니면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을 남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장점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단점을 많이 말씀하십니까? 이 데이지 민이라고 하는 이 부모 스쿨 학교를 운영하는 분이 이런 칼럼을 썼습니다. 언제나 자기에게 오는 부모는 자기 아이의 단점이 고쳐지기 위해서 요청하는 게 많답니다. 근데 오는 그 부모들에게 항상 먼저 질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 아이의 장점을 한번 얘기해 달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이제 앉자마자 머릿속에 생각한 건, 내 아이의 잘못된 점은 이것이고 단점은 이것입니다. 이 준비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질문을 받으면 순간 당황한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잠깐만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이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런 기대 없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우리 아이에겐 장점을 발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쩌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더욱 그런 건 우리 스스로도 누군가의 장점을 발견하기보다는 단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누는 나눔이 더 많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단점을 강화하는 삶이라는 거죠. 단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그것은 지금 우리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들은 나에게만 있는 하나님이 주신 고유의 은사, 그 달란트, 그 강점은 아예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은 땅속 깊숙이 묻는 가운데 생활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도 이와 같겠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라고는 하지만 정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들을 내 실제 삶 속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새로움의 강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본문 말씀 통해서 단점만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사고를 고쳐서 강점을 강화시키는 삶의 전환을 통해 오히려 우리의 단점이 보완되고 수정되고 해결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새로움을 체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아마도 지금의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오늘 그들의 영적 상태를 살핍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줍니다. 첫 번째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성도들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아예 선포를 합니다. 이 사실이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지금은 거룩한 사람은 아니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질문을 드려요. 자, 손들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이세요. 자, 나는 지금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두 번째 질문. 나는 아직 거룩한 사람은 아닌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아닙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아마 첫 번째 질문,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에 끄덕인 사람들을 볼 때 두 번째 끄덕이신 분들은 두 가지 생각을 가지실 겁니다. 한 가지는 야, 참 부럽다. 어떤 삶을 살길래 자기를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할까? 그런 생각 가지실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럴 거예요. 당신이? 말도 안 돼.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그 답이 맞습니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이 말씀 가운데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신다, 계속 머물러 계신다는 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도 같습니다. 제가 언제나 성도님들과 올해도 몇 번 이 구절을 말씀드리면서 중요하다고 했는데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볼까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 말씀 그대로 두어서 영어 버전 밑에 잠깐 보면요, 첫 구절 And I will put my spirit within you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스피릿이 앞글자가 캐피탈 대문자잖아요. 이건 우리의 일반적인 정신이 아니라 나의 영, 성령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 성령을 넣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할 수 있도록 넣어주실 것이다. 근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제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취된 일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영접되어 있다고 하면 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직 없으시다면요, 마음에 결단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내 속에 거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신다고 믿는 분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 하나가 거룩함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룩함은 세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 머물지도 않으십니다. 단지 보기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가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도 하나님과 같은 본질입니다. 그에게도 완전한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도 거룩하지 않은 곳에는 가시지 않고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축복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안은 예수를 믿는 동시에 거룩한 존재가 된 것이죠. 거룩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성령은 내 안에서 거주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성경이 진리입니다. 바울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미 거룩하니 너희가 성전이다, 너희도 거룩하다 하시는 거죠. 내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나의 신분을 아는 것, 이 시대의 성도들이 더욱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왜 지금도 나는 죄를 짓고 산이 나는 거죠?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게 되려고 사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질문하실 수 있어요. 아니요, 이 성화라고 하는 이 sanctification이라고 단어는 거룩해지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 어린아이들이 장성한 어른이 될 때까지 배워나가는 학습 과정과 같은 거예요. 성화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더욱 거룩하여 지려고 사는 삶인 거죠. 옛 우리나라는 신분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성이 지금도 있어서 이 체면 문화가 굉장히 강한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 민족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시대에는 이 계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양반, 중인, 상민, 노비. 그 가운데서도 이 관노비들은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때려 죽여도 뭐라 말할 수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노비면 아들은 자연스럽게 노비였습니다. 그 노비의 대물림은 끊어지지 않았죠. 이게 끊어지려면 면천을 받아야 됐습니다. 근데 성종 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이 면천을 받기 위해서 하나의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 성종 때 당시만 해도 이 면천을 받으려면 쌀 2천석 이상을 내야 됐습니다. 쌀 2천석을 지금으로 환산하면요 8억 원이에요. 8억 원. 이 가난한 노비가 8억 원의 재산을 내야만 면천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쌀 2천석을 냈을 때 자기가 면천을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는 면천이 안 되고 자기 자식 때부터 면천을 받는 걸 또 허락을 받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아, 그렇다면 이 면천이 되는 그 순간 이 자식들은 그때부터 양반이 되려고 살아갑니까? 양반이 된 채로 살아갑니까? 양반이 된 채로 살아갑니다. 면천받는 그 순간 이 아이들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 노비에게서 뭘 원하겠어요? 이 아이에게서 뭘 원하겠어요? 야, 너희는 이제 양반이 되었는데 양반이 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도 없으니까 양반처럼 살아라. 근데 너희가 양반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노비와 같이 산다면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그 면천받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가 양반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 면천보다 더한 거죠. 우리의 신분 변화는 아예 우리의 속사람까지 바꾸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거룩하게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너희의 공로가 너무나 많다. 너희의 노력이 너무나 많다. 너희의 공로와 노력을 따지다 보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럼 너희가 언제 거룩한 사람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영원히 거룩한 사람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그 어떤 값으로도 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그 대속으로 거룩한 사람이 된 것이다. 이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사람의 삶을 살아라. 신분이 사람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분대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신분이 뭐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 이 소리를 방해하는 세력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흔들리는데요, 우리를 거룩하지 않은 자라고 놀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어둠의 영입니다. 사단이죠. 이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의 속사람의 변화보다는 겉으로 드러나는 연약한 이 죄성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 놀리는 거예요. 우리의 단점을
강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아예 무색시켜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기억하세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은 나의 삶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의 외침은 지금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는 거룩한 존재다. 우리 옆 분과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은 거룩한 분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존재이지만 거룩한 모습으로 아직 완전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리기 때문이에요. 신앙이 어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양반 가운데 어린아이가 양반의 모든 것들 다 지키고 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양반이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양반은 양반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양반이 된다는 건 참 좋은 건데요, 양반으로 사는 일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어릴 때부터 지켜요. 그 지키지 않으면 호되게 혼이 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어린아이가 뭘 알겠어요. 근데 자기는 가부좌 틀고 그 뭐죠, 훈장 앞에서 한자 책 보고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또래 아이들은, 이 상민 계급에 있는, 평민 계급에 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히덕거리고 뭐 볼도 차기도 하고 자치기도 하고 너무 신나게 노는 거예요.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거기에 동요되어서 거기 함께 어울리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들은 참습니다. 꾹 참고 그 법도를 익혀나갑니다. 그렇게 지켜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그들만의 강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그 법도가 성장하면서 자기 몸에 배우게 됩니다. 익숙하게 되죠. 익숙하게 된 그 법도가 이 자기의 그 안에 있는 강점과 결합되면서 그들은 양반으로서의 품위와 품격과 위풍을 갖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이 성화라고 하는 삶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을 이 땅에 붙이고 사는 한 세속의 유혹들에 넘어갈 수 있는 많은 연약힘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단점이겠죠. 그게 쫓아가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직 어린 겁니다. 하지만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강점,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함이다 그러잖아요. 이 거룩함을 강화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 이 거룩함이 강화되는 동안 모든 연약한 단점이 고쳐지게 되는 거죠. 그 방법이 뭡니까? 바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내가 거룩한 사람인데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서 더 거룩하여지려면 무엇과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말씀과 기도라는 겁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양반이 양반으로 살기 위해 지킬 법도가 있다면 성도는 성도로서 따를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람인데 거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당연하겠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법도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힘들어서, 귀찮아서, 짜증내서, 불편해서 그것을 던져버리고 사는 거죠. 이 앞에 네 가지 속성이 누굽니까? 어린아이의 속성, 어린아이의 속성. 말씀을 내 몸에 익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익숙해지면 내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다가오는 이 유혹을 어떻게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가 몇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아마 한 가지밖에 못할 것 같은데 3절, 4절, 5절을 연이어서 보시면 음란을 버리라,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이방인과 같이 색욕을 따르지 말라. 어떤 부분입니까? 성적인 부분입니다. 성적인 부분. 뭐 이 시대를 바라봐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일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소문난 거 세 가지가 있다고 가르쳐 드렸습니다. 무엇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역사, 두 번째가 사랑의 수고, 세 번째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가 자랑이었죠. 그 가운데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자랑 안에는 가족 사랑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헬라 지역에 있었던 이 항구 도시 안에만 흐르는 아주 안 좋은 문화였습니다. 그 문화는 이 여자를 남자의 즐거움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문화였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남자는 여자를 돈으로 살 수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서 같이 살아요. 살다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럼 바로 버려요. 버리고 다른 여자를 사요. 그 다른 여자와 그냥 또 살아요. 이게 계속 반복해서 사는 겁니다. 근데 또 버림받은 여자는 버림받은 걸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버림받은 채로 살아요. 아, 이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뭐 남에게 베풀고 수고한다라고 하지만 자기 안에 정작 있는 그 문화만큼은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던 거죠.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하는 그것은 문화가 문제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색욕 때문이다. 너희 안에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그 자리에 죄성이 들어가서 만드는 색욕 때문이다. 죄라고 지적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의 성품 속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현재 무섭게 번지고 있는 미투 운동이 그런 거잖아요. 너무 많은 피해를 여성들이 입고 있잖아요. 아내들을 대할 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 말이 남성들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성문화에 너무 노출되어 있습니다. 일반화된 동성애, 혼외 정사, 혼전 순결은 아예 간대였고 이제는 우리 젊은이들이 뭐 처녀다, 청각이다라고 하는 말이 더 부끄러운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대요. 여러분, 모든 대중매체와 드라마, 모든 문화를 보십시오. 이것들 어기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 대중매체를 보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어떨 때는 아이들과도 같이 봅니다. 그들 문화 속에서 그들은 이것이 자연스러운 문화이니까 그저 받아들인 것입니다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문화, 어디서부터 문제일까요? 그건 성에 대한 완전한 왜곡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적인 것을 사람에게 주셨을 때는 거룩함이라는 것을 내포해서 그 안에 포함시켜서 주셨습니다. 화면 한번 잠깐 보시면 두 개의 글자가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성이 우리의 섹슈얼리티를 나타내는 성적인 이야기를 나타내는 성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성입니다. 처음에는 이 두 성이 교합이 이루어졌죠. 항상 관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커서 눌러주실래요? 끊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 성적인 부분은 성적인 부분대로, 거룩한 부분은 거룩한 부분대로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근데 이 성적인 부분을 뭐가 잡았어요? 죄성이 잡은 거죠. 그래서 성적인 욕심, 색욕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와 연결이 돼요? 항상 물질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요? 성은 올라가고 거룩은 내려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걸 그냥 문화로 받아들이면서 문화 때문이라고 치부하며 살아야 되겠냐는 겁니다. 아니죠. 이 시대의 거룩함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그 아름다움을 아름다움 자체로 보는 시선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담고 우리에게 주신 성이라고 하고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거룩한 시각으로, 성적인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각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가정과 우리의 모든 자녀의 위기까지 이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바라보는 거룩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송도 3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절이라는 말이 빼어나다, 뛰어나다라는 말인데요, 이 개성에 있는 빼어난 것 세 가지가 있다는 옛말입니다. 빼어난 경치를 절경이라고 하는데 그 절경이 박연폭포라고 하고, 빼어난 미모를 절색이라고 합니다. 당시의 명월 황진이를 이야기하고요.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질색이야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절은 지식으로 표현되는 석학인데요, 이 당시의 절색 미인이었던 이 황진이의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은 화담 서경덕 선생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송도 3절은 박연폭포, 황진이, 서경덕 이 셋을 이야기를 하죠. 하루는 아무리 유혹해도 넘어오지 않는 이 서경덕 선생님에게 이 황진이가 다가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리는 왜 절 품지 않으십니까? 저에게 여인으로서의 매력이 없는 것입니까? 여기에 서경덕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욕망의 구애를 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다만 스스로를 절제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일세. 그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 서경덕 선생님은 그에게 있는 강점을 더 크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절제하고 그 사람에게 어떤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크게 하기에 열심을 냈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강점이 있잖아요.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있는 그 거룩함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할 일,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일이라는 거죠. 어느 남자 집사님이 부끄럽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저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신은 결혼하신 분이에요. 이쁜 여자만 보면 자꾸 눈이 간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이쁜 여자 보고 한 번 보는 건 괜찮은데 두 번 쳐다보면 그때부터 음란이래요. 그런데 이 남자는 계속 보게 된대요. 근데 이게 우리 남자분들도 그렇지만 이제 웹사이트 인터넷을 열잖아요. 그러면 꼭 현란한 게 옆에 이렇게 생겨요. 근데 이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순간인가 마우스가 그 위에 올라가 있고 클릭이 자동으로 된다는 거예요. 할 때마다 하고 나면 후회인데 왠지 모르게 클릭하는 그 자체가 오히려 몸에 배어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 보면 기도합시다. 그때 강조한 건 거죠.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에요. 우리 거룩한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거 각오하고 그거를 좀 붙들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자고. 그때 그분이 한 게 뭐냐면 레탑을 앞에 갖다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손에 얹어놓고.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이 레탑을 열어서 웹사이트에 들어갈 텐데 제발 그런 거 나와도 눈길 가지 않게 해주시고 클릭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게 매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한 번에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도 또 가더래요, 클릭이. 근데 그게 한 달, 두 달 이렇게 지났는데 진짜 어느 순간에서부터 이게 그 기도하는 자체가 이제 몸에 배니까 기도할 때마다 마음속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몸에 그 말씀에 배일 뿐만 아니라 이 기계 자체가 거룩하게 느껴지더래요. 내게 있는 이 랩탑 자체가 거룩한 성물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거룩한 성물로 그런 걸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강점을 크게 하면 내가 연약하다 생각하는 그 단점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힘을 쓰세요. 거룩하게 살려는 데에 더욱 힘을 쓰셔야 됩니다. 성적인 욕망과 행위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통제 아래 있어야 됩니다. 아직 내가 이런 유혹에 연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거룩한 사람이지만 철부지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십시오. 아, 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있구나.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소망이 있구나.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에 매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 태권도 사범님들이 참 많습니다. 이 태권도 사범님들이 예전에 저도 이제 한번 배워보긴 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면서 꼭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모든 품새를 가르쳐주고 자세를 가르쳐주고 이제 여러 말을 하는데 집에 갈 때마다 꼭 그래요. 너 집에 가서 이거가 네 몸에 익숙해지도록 네 몸에 배도록 계속 연습해야 돼. 알았지? 여러 개 할 필요 없이 하루하루에 배운 거 그것만 하고 계속 연습해야 돼. 그러면 더 잘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 집에 가서 그것만 계속 연습한 친구들이 있잖아요. 며칠 지나지 않아가지고 도장에 가갖고 이제 그 품새를 이렇게 자세를 딱 갖는 걸 보면 그 자세가 예전하고는 남다르게 딱 잡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범이 그러는 거죠. 너 집에 가서 연습 많이 했구나. 여러분, 말씀이 내 몸에 배야 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 익숙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그때 아주 자연스럽게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것이 주님의 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익숙해져 있다는 것은 주님의 힘 속에 사는 겁니다. 빼어난 경치를 절경이라 했습니다. 빼어난 미모를 절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가져야 될 닉네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절성입니다. 빼어난 거룩함. 절성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 절성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성령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러하다면 이제는 거룩히 되려는 데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으로서 더욱 거룩함에 열심을 내어 더욱 힘써서 예수를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절성 성도가 되겠다고 고백한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나의 공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이미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거룩함에 더욱더 힘쓰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에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